기한탈사, 주호민님, 심창맨님 이렇게 세 분의 탈모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누가 가장 옳은 대응을 했을까, 가장 현명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아, 탈모 민수 김진호입니다. 침착맨 유튜브, 그 침튜브 많이들 보고 계시죠? 네, 저도 아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출연하시는 우리 세 분에 대해서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내 블로그가 하나 있거든요. 뉴욕 블로그. 거기에 저희 작가님이 한 분 글을 연재해주고 계세요. 황바울 작가님이 탈모에 대한 글을 연재해주고 계시는데, 기한팔사, 주호민님, 침착맨님 이렇게 세 분의 탈모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글을 써주셨는데, 그걸 한번 제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의 탈모 민수로서 세 분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한팔사님. 기한팔사님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도 저 다 있으셔가지고 때문에 18살 때부터 대머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대요. 어떻게 하면 탈모를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탈모 치료에 좋다는 뭐 이제 검은 블랙푸드 있잖아요. 검은 코에 50% 일단 베이스로 깔아요. 가소가루가 그걸 또 한 20% 뿌려. 검은 깨를 또 볶아서 20% 뿌리고 들고 다니면서 항상 먹었어요. 이건 사실 탈모 치료 효과로서는 좀 아직도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썼다는 것 자체가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예방적 목적으로 드시는 것 정도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 하셨고, 그 다음에 20살 때부터 탈모약을 복용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모발 이식도 받으셨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한팔사님 머리를 보면 굉장히 숱이 많죠. 잘 관리하고 계십니다. 기한팔사님은 아주 적극적인 대처를 하신 타입입니다. 근데 저도 약간 기한팔사님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저도 저희 집안은 전부 탈모인이 많기 때문에 저도 이른 나이에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고, 얼마나 진행되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쉽게 체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첫 탈모를 느낀 30세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계속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도 제 나이에 비해서는 잘, 탈모인 치고는 잘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침착맨님, 기한팔사님이 자기 머리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걸 보고, 아, 너무 유난 떤다, 왜 저래, 그 모습을 보면서 탈모가 일어나도 난 저렇게는 안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탈모 증상이 생기고 나서는, 아, 난 진짜 이거 쳐내낼 줄 알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안 돼, 진짜 인간인가. 진단을 받고 이제 약을 드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고, 또 티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탈모인 거에 대한 티가 별로 안 나죠. 올바른 대처를 하신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주호민님. 주호민님은 전문가한테 문의하지 않고요, 이제 어머님한테 문의를 하셨대요. 탈모라는 게요, 긴가 민가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거울을 보다가 넓어진 것 같은데? 엄마한테 물어보면은, 아이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엄마를 믿으면 안 돼. 저희 병원도 어머님이랑 같이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머님들 항상, 아, 우리 아들 괜찮은데 얘 유난 떤다고 많이 하세요. 근데 진짜 괜찮은 분들도 많은 반면에, 조금 많이 진행됐는데 엄마가 얘 유난 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런 타입이셨던 것 같아요. 주호민님은 엄마는 이제 우리 아들 잘생겼다고 하시죠. 저희 엄마도 저보고 잘생겼다고 해요, 아직도. 네, 엄마 마음은 그렇고, 탈모라고, 우리 아들이 탈모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주호민 작가님이, 네, 엄마를 믿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시고, 주민님은 탈모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나서야 이제 탈모임을 인지하고 아예 머리를 밀고 다니시죠. 사실 머리 미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은 탈모를 가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 브루스 윌리스나 마이클 조던이 괜히 빡빡 머리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닌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머리 스타일을 하고 다닐 수 있는 분이 흔하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인데 빡빡 깎고 다니는 분들이 쉽지 않죠. 주민님은 웹툰 작가시니까, 이렇게 크리에이터시니까 사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반 직장인이 탈모라고 머리 빡빡 깎고 다니면은 사회생활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탈모는 빠르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원상 복구도 시킬 확률이 높아지고요, 탈모가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세 분들의 탈모에 대한 대처가 다른 만큼 지금 현재 결과도 많이 다르죠. 아주 적극적인 대처를 하셨던 기한팔사님이 제일 지금 상태가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명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뭐 유난 떨지도 않았고, 탈모가 생겼을 때 의연하게 대처를 하셔서 지금도 좋은 머리를 유지하고 계신 또 우리 침착맨님. 주호민님은 아마 다른 탈모 치료를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아요. 하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오시면 잘해드릴게요. 가능한 빨리 치료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랜 기간 방치하시다 보니까 좀 회복이 어려운 거죠. 오래 방치할수록 아무래도 회복은 더 어려워요. 다섯 가지 우리 질문이 있는데요. 요거 답변 드릴게요. 1번. 세 분 중에 누가 가장 옳은 대응을 했을까? 우리 침착맨님이 가장 현명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탈모 증상이 느껴졌을 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경제적이고 현명한 방법인 거라고 생각해요. 아, 검은콩은 탈모 초기 도움이 될까? 샴푸는? 이라고 물어보셨는데 검은콩은 예방적 목적 정도로 우리가 한다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예방적 목적이라면 차라리 우리 맥주 효모나 비오틴 논문에 있는 것들이에요. 유산균, 오메가3, 비타민 D, 특히 여자분들은 비타민 D 요 정도 치료를 저는 권합니다. 검은콩, 계피 이런 것들 도움이 안 되진 않겠으나 조금 미미하다고 보고요. 샴푸는 이제 탈모 샴푸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좋은 성분인데 그게 과연 두피를 통해서 흡수돼서 머리카락에 영향을 줄까 하는 거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근데 그 샴푸 자체가 사용감이 나쁘지 않고 향이 좋고 하시면 예, 그리고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쓰는 거 괜찮아요. 3번 20살부터 탈모약, 탈모약은 언제부터 먹어야 될까요? 느끼는 순간부터 드셔야 됩니다. 탈모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드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 진행되고 나서 먹으면 안 돼요. 장기 연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두타스테레드는 5년 연구가 나왔고요. 피나스테리드는 10년 연구들이 나왔는데 괜찮아요. 이게 다 안전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뭐 물론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그 부작용이 문제, 느껴지는 부작용이 문제인 거지 장기로 먹었다고 해서 부작용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부작용이 생기면 초기에 생깁니다. 초기에 이미 느껴지죠. 미국에서는 백인들은 빠른 나이에 탈모가 일어나거든요. 고등학생들도 먹어요. 중고등학생들이 먹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약 설명서에 보면 18세에서 40대 초반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44세인가 45세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나이보다 어리다고 해서 그 나이보다 위라고 해서 약이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약은 그 실험군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해진 것 뿐이지 그 이하에서도 그 이상에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성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청소년의 복용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생들의 탈모가 흔하진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탈모가 진행된다면 저는 고등학생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나중에 탈모가 일어나고 그분이 겪어야 될 고통이 더 커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이 탈모약을 먹는다고 키가 준다던가 그런 걸 걱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게 성기 발달에 좀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아주 태아일 때 성기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거지 성인에서도 사실 그렇게 문제가 될까에 대해서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 측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가능한 진단 되자마자 약은 먹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직 탈모는 아닌데 무서워서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앞으로 10년, 20년 먹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지금 확인하지 않고 먹어도 괜찮겠어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진단을 받고 시작하는 게 좀 덜 억울하지 않겠냐, 혹시나 아니면 10년 먹었는데 좀 억울하지 않겠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탈모 초기 대처법은 일단은 병원에 가세요. 검사를 받으셔서 진짜 탈모인지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시적인 스트레스로 빠지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은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멈춰요.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나 뭐 다이어트를 했다던가 어떤 원인이 확실하게 있는 경우는 그걸 교정했는데 좋아지면은 사실 굳이 병원에 오지 않으셔도 되고 따로 탈모실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가 중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머리가 빠지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가 그게 회복되는데도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다면 어떤 스트레스나 다이어트가 유전성 탈모를 가속화시키는 어떤 촉발 물질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면 탈모 치료, 유전성 탈모에 대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다고 진단이 나왔으면 빨리 치료를 시작하셔야죠. 탈모 약을 먹고 그 다음에 탈모 약에 대한 반응이 적을 경우에는 우리 뭐 모낭 주사라든가 레이저 같은 병원 치료를 고려할 수 있고요. 그리고도 우리가 좀 효과가 미비하다면 이제 모발 이식이나 두피 문신 같은 어떤 그 시술적 치료를 또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대응법인 것 같아요. 탈모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네, 감사합니다.